안녕하세요, 엘리 강민지. 안녕하세요, 에스콰이어 김장군입니다. 오늘은 좀 뉴진스처럼 캐주얼한 복장이시네요. 오늘 이 의상이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네, 힌트거든요. 여기 지금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러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혼자는 물론 친구나 연인과도 함께 즐기기 좋은 운동이자 취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러닝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듀오에서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하는 게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러닝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기 위해 나이키 러닝 코치님인 이장섭 코치님과 배우 임세민님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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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임세민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러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풀마라톤을 뛰었고 그 전에도 짧게는 뛰었었는데 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나이키 러닝클럽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섭이라고 합니다. 선수 경력은 한 20년 이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좀 학업에 좀 열중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타당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요, 저희가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으니까 각자의 러닝 라이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러닝을 했었는데 육상부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체육 점수가 자꾸 잘 나와서 선생님이 네,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지기도 했었고 힘들면 계속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강에 나가고 막 하다가 계속 달리다 보니까 풀마라톤 완주 두 번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러너의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꿈이 마라톤 선수셨거든요. 근데 못 이루셔서 저랑 형한테 이제 억지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물려주셨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 한 번 뛰면은 좀 무아지경으로 뛰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분 정도 이렇게 뛰고 100분 이제 릴렉스하고 뭐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러닝을 지금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풀 대회도 저는 세 번을 나갔고 이제 그 러닝 크루 활동도 같이 해보고 지금은 좀 많이 바빠서 혼자 뛰고 있는데 주말에는 꼭 한 번씩은 보통 5km 정도 많이 뛰면 10km 정도 동네 호수공원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는 또 어떻게 요즘? 저는 여기 계신 장섭 코치님과 매주 수요일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인생 최초로 10K 레이스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은 완주한 기록증이 네. 자료화면으로 나가지 않을까? 정말 너무 큰 관문이에요, 제 인생에. 이 러닝의 매력이 뭔지 각자 좀 꼽아줄 수 있을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들면서도 왜 뛰게 되는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건강해져요. 달리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이만큼 뛰면 다음에는 분명히 발전이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훈련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제가 계속 뛴 만큼의 어떤 제가 몸의 보상 아니면 체력의 보상을 받기도 하고 자연과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이 자연의 땅을 밟고 있다는 게 일단 기분이 좋고 소소한 행복을 갖게 되는 어떤 쟁취감?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한 스포츠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잖아요. 러닝을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큰 매력인데도 불구하고 또 타인이랑 혹은 지인들이랑 언제 어디든지 어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초보가 여러 말 하긴 좀 부끄럽지만 일단 성취감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주로 출근하기 전에 오전 시간에 혼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도 전에 내가 진짜 요거 하나는 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나머지 하루를 좀 꾸려나가는데도 좀 되게 큰 용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취감을 좀 꼽고 싶습니다. 세민님은 이번에 풀마라톤 또 완주하셨잖아요. 네. 네,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일정이 바빴어요.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훈련을 하기도 좀 시간을 놓치기도 했고 팀 친구들이랑 같이 달리고 싶은데 스케줄도 못 나가게 되고 혼자 그 훈련을 하자니 너무 좀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안 되겠다 못 나가겠다 했는데 달리기 대회가 며칠 안 남고 나니까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응원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가보자, 완주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달렸었고, 다행히 그래도 기초 체력이 되어 있던 상태여가지고 우리 그냥 포기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 이러면서 끝까지 달렸던 기억이 나요. 또 기록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4시간 20분 만에 끝내셨다고. 맞아요. 마라톤 완주는 누구나 축하받을 일이고, 근데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럼 다른 대회를 또 나가보자, 해외도 나가보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풀코스나 되게 장거리를 뛰시면은 많은 반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또 이완 수축하면서 진짜 힘든 상황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싱글 레그 운동이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이 한 다리에 대한 운동들을 좀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시범으로 뭐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와우, 이게 없었는데 옆에 땅 선배님을 외쳐. 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고관절도 이게 높이가 조금씩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뛰다 보면은 또 더 짧은 쪽이 지면을 닿을 때 고관절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수평으로 맞추는 이제 T발란스 같은 거를 처음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릎을 90도까지 올려서 천천히 고관절 수평을 맞추고 이제 내려가면 돼요. 아, 네. 전 이거 사실 훈련도 해봤습니다.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완전 T. 이 숨을 튈 수 있으면 이제 근육도 잘 늘어나 있는 이제 탄성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동작을 하면서의 퀄리티도 이제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장석 코치님이 T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F로 완전 다 받아들여졌어. F. 시범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여러분 되게 목소리가 낯이 익지 않으세요? 나이키 러너라면은 갖고 있을 이 어플, 나이키 NRC 어플에 목소리 가이드를, 오디오 가이드 런 프로그램에 그 참여하신 분이에요. 정석 코치님의 얼굴이. 맞아. 나도 봤어. 그거? 있어. 시작을 누르면은. 여러분은. 오, 깜짝이야. 고비를 넘었습니다. 어때요? 오프닝으로 꽤 괜찮지 않나요? 네.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분은 아니시죠? 이분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귀에 딱 꽂혀가지고. 맞아요. 이게 혼자 뛰시는 분들도 이 NRC 어플을 켜고 달리시면은 우리가 말했던 이 코치님과 누렸던 혜택을 같이 누리실 수가 있어요. 마치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느낌. 혼자 뛰시거나 좀 어떻게 달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NRC 어플에서 장석 코치님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10K를 앞두고 있잖아요. 부상 없이 안전하게 뛰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세미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러닝 전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는 코치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가지고 전후로 정말 해주고 후에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고관절이 좀 유연하지 않은 편이어서 홈롤러 위에 또 많이 올라가 있고 안 하다 보면 또 약간 또 확 무기력해져가지고 하기 싫은데? 운동 귀찮은데? 날씨 핑계대고 막 더위 핑계대고 몸 컨디션 핑계대면서 또 좀 무너져 내리면 체력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럼 더 조금씩 또 한번 좀 뛰어보면서 다시 회복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몸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이러는 거를 또 러너들 사이에서는 런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런택이. 그래서 저도 사실 요새 이제 러닝을 새로 시작하고 나서 마치 데이트 상대를 조금씩 알아가듯이 되게 좋은데 이걸 되게 오래 지속하고 싶다. 근데 저에게도 언젠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 런택이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아, 지금 마음은 풀을 쪘어요. 네, 이 상태로 오래 가고 싶거든요. 약간 진짜에게 만나고 싶다. 네. 연인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은 데이트 장소를 가진 않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코스를 안 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 반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곳까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런태기 정도는 이제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혼자 뛰시는 분들은 사실 혼자 그런 곳 가시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오디오 가이드런을 좀 안전한 장소에서 네, 뛰시거나 뛰면 되는군요. 코치님 목소리 들으면서. 네. 저와의 목소리를 좀 데이트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와의 데이트.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러닝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답정너긴 하지만. 네, 제가 초보이지만 이건 대답할 수 있죠. 네네. 러닝화 아닌가요? 아, 네, 그쵸. 맞죠, 코치님?
그럼요. 이 러닝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두 발로 뛰면서 자신에게 맞는 러닝화를 찾아야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러닝화를 신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건강과 목표를 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고 그리고 여러분 발에 맞는 러닝화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불편한 러닝화를 신으면 달리는 내내 발이 아프고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러닝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러닝화가 참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러닝 선배님들은 도대체 뭘 신고 다니는지가 궁금한데요. 전 무조건 편한 신발 먼저 신어보고 뛰어보고 맞는 거를 찾는 편인데 저는 나이키 인빈서블 3를 신고 있는데요. 네, 이거 신고 있는데 볼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넓어가지고 이거 신고 뛰면은 이 쿠션 때문에 좀 편안하고 계속 뛰면서 피로감이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신습니다. 저도 이거 신어봤어요. 그동안 제가 진짜 뭐 잘 때 빼놓고는 러닝화를 맞아. 신고 다녔잖아요.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러닝 통통통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운동화가 이 바깥에 아웃솔을 보면은 좀 지지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쿠션이 좀 빵빵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신으면 약간 발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러닝화에서 쿠셔닝을 사실 빼놓기는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쿠셔닝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많이 완화해주기도 하고 우리 침대에 누울 때도 막 딱딱한 것보다는 좀 이제 스며드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쿠셔닝은 굉장히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데도 도움도 많이 되고 초보 러너분들이나 이제 데일리 러닝을 이제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적당한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쿠셔닝이 저한테 맞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힐스트라이크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이제 뒤쪽에 쿠셔닝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미드나 포어로 뛰시는 분들이다. 앞에 쿠셔닝이 위치한 그런 신발들을 좀 더 신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이제 신발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소비해서 살 수는 있잖아요. 소비되는 아이템을 착용할 때 내가 그 아이템에 착용되는 능력치를 어느 정도 갖춰줬는지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 착용할 때 능력치가 요구되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치와 그 목적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효과라는 걸 100% 그 이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팁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초보가 장비 욕심만 맞아요. 많아서 전문가 코너를 좀 서성거리기가 일쑤거든요. 또 에스콰이어의 우리 말장구 네. 너무 말처럼 뛰던데 말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말처럼 잘 뛰어서 네. 우리 말장군의 운동화는 뭐예요? 러닝화계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러너들의 운동화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페가수스를 저는 완전 추천해요. 페가수스도 마침 말이네요? 그쵸, 따기입니다. 말장군에게 따기 운동화 이제 저의 말에게 날개를 걸어주는 저를 위해 만들어준 운동화처럼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풀코스뿐만이 아니라 뭐 중장거리, 단거리, 그 다음에 뭐 데일리로도 신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추천하는 바고요. 이게 1983년도에 이미 출시 이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더라고요. 지금은 페가수스 4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러너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운동화이기도 합니다. 풀 마라톤을 뛸 정도면 장군 기자가 아무거나 고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신발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반응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신발에 줌 에어가 들어있는데 총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꿈치 하나, 뒤꿈치 하나.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내디딜 때 이 발꿈치부터 앞에까지 딱 느낌이 전해져요. 발을 지지해주고 뭔가 받쳐주는 느낌. 또 가까이서 보자면 여기 가피가 이제 니트로 되어 있는데 가볍고 통기성도 좋아서 발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네. 근데 쿠션이 이제 앞뒤로 있으면 이제 발 구름도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신발들이 또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땀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장거리 러닝 할 때 특히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선배는 요즘 어떤 러닝화를 신고 뛰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지금도 신고 있는데요. 아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때 빼고 계속.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많이 보던 운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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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인피니트 4라는 모델인데요. 저 같은 초보 러너가 좀 매일 가볍게 훈련하기
예, 좋은 운동화라고 해서 바로 이걸로 골랐어요. 저는 아웃솔에 리액트 X 폼이 좀 폭신한데 또 탄탄하게 지지를 해줘요. 훈련하면서 여러 곳을 많이 뛰었거든요. 뭐 운동화부터, 아니 운동화부터 운동장부터 뭐 한강 그리고 뭐 트랙 그리고 비 오는 날도 뛰었는데 진짜 미끄러지지 않고 좀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 이 니트 소재는 생각보다 좀 쫀쫀하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뭐 늘어날 걸 미리 생각해가지고 조금 한 사이즈 작게 신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딱 자기 사이즈에 맞는 운동화를 고르는 것이 초보 러너가 드리는 팁입니다. 민지님이 신으셨던 리액트 엑스폼 이 인피니티 신발을 저는 평상시에 진짜 많이 신었거든요. 데일리 런으로 할 때 항상 신었었는데 이 엑스폼이 탄소 발자국을 더 떨어뜨려서 환경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이키에서. 아, 네. 이게 있는 거는 무조건 이 중에 제일 예쁜 거 다 골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환경까지 지켜가면서 자연을 달리는 러너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소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보자 하는데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네. 음악을 들으면서 뛰기, 정막 속에서 뛰기. 음악을 들으면서 뛰기. 정막 속에 뛰기. 진짜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악이 있으면요 그 템포와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제가 어떤 같이 뛰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더 좋지만 음악이 있으면 음악과 제가 뛰는 느낌이 들어요. 음악과 함께하는 느낌? 그리고 아니면 음악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 그게 좀 힘을 받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뛸 때 그 르세라핌의 네. 이브 푸시케 그 노래 붕붕 하는데 막 붕붕 막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반반이긴 해요. 근데 정막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도 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다시 하겠습니다. 아, 전 나이키런 장사 코치님 목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은 깜짝이야. 고비를 넘었습니다. 혼자 달리기와 그룹으로 달리기 두 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저는 같이 달리기. 저는 혼자 달리기. 그게 두 분 되게 안 맞아요. 왜 자꾸 저? 아니. 일부러 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뭔가 힘이 나고 같이 달리면 또 정보도 얻기도 하고 어떤 체력 건강에 대한 그런 약간 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니까 저는 같이 달리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또 직구준 밸런스 게임 하나 더 하자면 자 여러분 풀코스를 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첫 번째 신발끈이 계속 풀린다. 두 번째 땀방울이 눈에 계속 들어가. 끈 풀리는 거. 끈 풀리는 거. 저도 끈 풀리는 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악이다. 네. 하프 때 한번 끈이 풀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대회에 나갔어도 제가 저 사람이랑 같이 뛰면 페이스가 맞겠다 했던 어떤 내적 동료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분이랑 달리려고 했는데 끈이 풀리면 달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리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제가 페이스가 무너지면 다시 심박이랑 몸을 맞추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주가 상승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 끊기는 느낌이에요. 눈물 나네. 네, 진짜 땀 흘리는 게 낫지. 네. 신발끈 빠져 너무 싫더라고요, 네. 진짜. 아까 러닝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난 건데요. 맨발로 10K 뛰기? 아니면 나한테 좀 잘 맞는 운동화 신고 풀마라톤 뛰기? 당연히 러닝화 잘 맞는 거 하고 풀. 아 진짜요? 네. 정말요? 네네. 저도 그거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네. 맨발로 10K보다? 발은 평생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10km 뛰고 진짜. 망가지면 어떡해. 그냥 42.19 뛰고 좀 일주일 쉬는 게 낫지.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발로 10K 어떻게 뛰어요? 그 러닝 대회 나가면 맨발로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풀코스? 맞아.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못 봤어요. 맨발로 뛰시는 분, 줄넘기 하면서 풀코스 뛰시는 분 아시죠? 네. 그분 저보다 잘 뛰세요. 공무신 신고 뛰시는 분들. 맞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 돼지고기집 홍보한다고 돼지탈 쓰시는 분들.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맨발로 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또 발이 소중하다 보니 또 이런 답변을 해주시네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러닝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오늘 촬영이긴 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마음 통한 분들과 함께 러닝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넣어서 ESQURE 검색해. 야.